안녕하세요, 이수미입니다. 자, 어제 저번 시간에 우리 배운 거 기억나요? 네, 저번 시간에 우리 복잡한 거 많이 배웠어요. 뭐 배웠습니까? 네, 간접 인용문하고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는 거 공부했어요. 그래서 텐스 치자고 친구가 말했어요. 이렇게 텐스 치자고 친구가 말했어요. 국적이 어디냐고 물었어요. 예, 친구가 국적이 어디냐고 물었어요. 예, 수영장에 가자고 말했어요. 예, 수영장에 가자고 말했어요. 자, 이렇게, 예,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는 거 공부했습니다.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죠? 연습 많이 했어요? 선생님 믿습니다. 연습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 오후에 문병 갈까요? 공부할 거예요. 보세요. 자, 우리 오후에 문병 갈까요? 오후는 언제예요? 예, 오전하고의 반대말입니다. 자, 12시 이후는 오후예요. 12시 이전은 오전이에요. 오후에 문병 갈까요? 뭐뭐 할까요? 예, 공부했죠? 문병 가다는 뭐예요? 아픈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예, 문 하나로 가는 게 문병입니다. 따라하세요. 문병. 자, 문병. 문병 자체가 병이 병입니다. 예, 아프다는 그 병이란 뜻이에요. 문병은, 예, 아픈 사람을 탐방, 예, 찾아가는 것이 문병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우리 오후에 문병 갈까요? 우리 오후에 문병 갈까요? 예,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오후에 문병 갈까요? 공부할 거예요. 자, 대화를 먼저 들어보세요. 자, 대화 들어보세요. 제가 준석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마이클 씨가 오늘도 안 나왔네요. 제가 조금 전에 전화해보니 감기가 심해서 못 나온대요. 많이 아프대요? 콧물이 많이 나오고 열이 난대요. 목소리도 좀 변한 것 같아요. 그거 참안 됐군요. 어서 나아야 할 텐데. 더구나 며칠 있으면 시험도 있고요. 아프면 집 생각이 더날 텐데. 우리 오후에 문병 갈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꽃이랑 과일을 좀 사갑시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심심할 거예요. 자, 들었어요? 자, 한번더 들어보세요. 마이크 씨가 오늘도 안 나왔네요. 제가 조금 전에 전화해보니 감기가 심해서 못 나온대요. 많이 아프대요? 콧물이 많이 나오고 열이 난대요. 목소리도 좀 변한 것 같아요. 그거 참안 됐군요. 어서 나아야 할 텐데. 더구나 며칠 있으면 시험도 있고요. 아프면 집 생각이 더날 텐데. 우리 오후에 문병 갈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꽃이랑 과일을 좀 사갑시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심심할 거예요. 자, 들었습니까? 자, 보세요. 자, 마이클 씨가 오늘도 안 나왔네요. 마이클 씨가 오늘도 안 나왔어요. 뭐예요? 오늘도 결석했어요. 자, 안 나오다. 자, 결석하다. 결석하다. 자, 반대말은 출석하다죠. 출석하다. 예, 학교에 나오다, 출석하다. 학교에 나오지 않다, 결석하다. 자, 따라하세요. 결석하다. 예, 출석하다. 예, 결석하면 안 돼요. 예, 결석하면 안 돼요. 예, 한국어 결석하면 안 돼요. 예, 한국어는 매일매일 출석해서 공부해야 돼요. 한국어는 매일매일 출석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죠? 자, 마이클 씨가 근데 오늘도 안 나왔네요. 오늘도 안 나왔어요. 제가 조금 전에, 뭐뭐 전에 찌어가, 예, 조금 전에 전화해 보니까, 예, 뭐뭐, 여기 뭐, 까, 생략된 말이에요. 예, 조금 전에 전화해 보니 감기가 심해서 못 나온대요. 감기 걸리다 뭐예요? 빗감 라인. 예, 감기가 심해서, 심하다, 낭. 예, 심해서 못 나온대요. 콤렌. 예, 못 나온대요. 많이 아프대요. 자, 따라하세요. 많이 아프대요. 마이클 씨가 많이 아파요. 이런 뜻입니다. 많이 아프대요. 많이 아프다고 해요. I know it, 마이클. 마이클 노일라. 엠 오마. 엠비 옴라선 낭. 많이 아프대요. 자, 많이 아프대요. 콧물이 많이 나오고. 자, 콧물은 뭐예요? 코에서 나는 눈물. 콧물이 많이 나오고. 열이 난대요. 열이 나다. 예, 엄마. 열이 난대요.
목소리도, 목소리는 뭐예요? 예, 선생님 지금 말하는 게 목소리죠? 목소리는 소리, 목소리도 좀 변한 것 같아요. 변하다, 태도, 예, 좀 변한 것 같아요. 자, 빗감 라인, 감기 걸리면 콧물도 나고, 자, 열도 나고, 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온도가 높아요. 그죠? 열이 난대요. 목소리도 좀 변한 것 같아요. 예. 그거 참 안 됐군요. 아유, 쩌이, 아유, 쩌이, 아유, 나 자, 따라하세요. 그거 참 안 됐군요. 예, 그거 참 안 됐군요. 어서 나아야 할 텐데. 자, 어서 나타. 어서는 뭐예요? 냥. 빨리 나아야 할 텐데. 나타는 뭐예요? 예, 쾌, 코이. 예, 어서 나아야 할 텐데. 병이 나아야 할 텐데. 예, 쩌는 또다. 좋아져야 할 텐데. 이런 뜻입니다. 그거 참 안 됐군요. 까이지, 뭐가요? 마이클 씨가 뭐예요? 빗감 라인. 감기에 걸린 것이, 안 됐군요. 어이, 저이, 어이, 안 됐군요. 어서 나아야 할 텐데. 빨리 나아야 할 텐데. 여기서의 어서는 빨리 뜻이죠, 빨리. 예, 빨리 나아야 할 텐데. 자, 빨리 나아야 할 텐데. 더구나, 더구나, 헌능어의 뜻입니다. 헌능어. 따라하세요. 더구나, 더구나, 며칠 있으면. 네, 며칠 있으면 시험도 있고요. 시험도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합잠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버이저 빗감 라인. 콤테이 합격. 공부할 수 없어요. 어이저이. 어이. 자, 알겠습니까? 더구나 며칠 있으면 시험도 있고요. 아프면 내우마 옴. 집 생각이 더 날 텐데. 집 생각 뭐예요? 응일 여 봄에 할란 여냐. 집 생각이 느어 더 날 텐데. 알겠습니까? 자, 지금 바바라 씨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마이클 씨는 아마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우마 옴 아프면 미국에 있는 봄에 엄마 아빠 생각이 나요. 그죠? 여러분들도 기능에 경험이 있죠? 예. 예, 다른 나라에서 아프면 집 생각이 더 나요. 녀냐, 녀 봄에. 알겠습니까? 자, 집 생각이 더 날 텐데. 우리 오후에 문병 갈까요? 예, 누구에게? 조, 아, 예, 마이클 씨에게 갈까요? 예,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자, 따라 하세요. 좋은 생각이에요. 예, 응이사 또 좋은 생각이에요. 예, 따라 하세요. 태우꼬냐? 자, 좋은 생각이에요. 너희 또 크게 따라 하세요. 자, 좋은 생각이에요. 꽃이랑, 자, 꽃은 뭐예요? 자, 꽃이랑, 뭐뭐랑, 뭐뭐랑, 예, 뭐뭐고, 뭐뭐고, 예, 누, 예, 바, 바의 뜻입니다. 자, 따라 하세요. 꽃이랑, 과일을 좀 사갑시다. 자, 좀, 나 콩고잉이야? 알겠습니까? 꽃이랑, 과일을 좀 사갑시다. 디네, 예, 좀 사갑시다.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은 뭐예요? 예, 쏟, 응아. 자, 따라 하세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내우마 어냐 쏘등의 어냐 내우 쏘등의 어냐 심심할 거예요. 짝라 설라 무언 알겠습니까? 심심하다 라 콤남지까 라 설라 무언. 예, 선생님 따라하세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심심할 거예요. 예, 심심할 거예요. 심심하다. 심심하다 베트남 말이 심심하다 없어요. 그죠? 심심하다고 비슷한 말이 베트남에 있는 부언이잖아요. 부언이 슬프다 이 뜻이 있습니다. 슬프다. 슬프다 심심하다 캉야오 허이 칵 달라요. 띵 한꼭 쫑 한꼭 한국어에서 달라요. 심심하다는 뭐예요? 홈나야 콤람지까 쏘등아 어냐 나 쌤 TV토 콤람지. 예, 집에서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요. 예, 심심해요. 심심해요. 슬프다는 뭐예요? 예, 홈쿠아라 찌아따이 이유. 예, 어제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홈날라 설라 보원. 슬퍼요. 예, 슬퍼요. 슬프다, 심심하다, 캄녀. 달라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아파요. 비 옴? 쏘등아이 어냐? 집에 있으면 콩남지까 어냐? 토이 설라 보원. 심심할 거예요. 짝다 설라 보원. 알겠습니까? 자, 따라하세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심심할 거예요. 예, 심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안 돼요. 예, 아프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히우 쯔요 이해했습니까? 예, 이해했어요?
지금 바바라 씨하고 준석 씨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이클 씨가 아파요. 네, 어디가 아파요? 감기에 걸렸습니다. 깜라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콧물도 나고 열도 있고, 예, 목소리도 타이돌, 예, 띵 타이돌, 목소리도 변했어요. 그래서 오늘 학교에 못 나왔어요. 학교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바바라 씨와 준석 씨가 아마 문병 갈 거예요. 아이 누구에게? 마이클 씨에게 문병 갈 거예요. 예, 꽃이랑 과일을 사서 문병 갈 거예요. 맞습니까? 예, 선생님 꼬호이. 선생님 질문해 볼 테니까 깎임 짤러이.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자, 본문을 자 이해했으면 선생님 질문해 볼게요. 마이클 씨는 오늘 왜 학교에 못 나왔습니까? 예, 마이클 씨는 오늘 왜 학교에 못 왔습니까? 예, 따이사올라 마이클라 콤덴 쯔영. 학교에 왜 못 왔습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마이클 씨는 오늘 왜 학교에 못 왔습니까? 감기가 심해서 못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감기가 심해서 못 나왔습니다. 감기가 심해서 못 나왔어요. 그죠? 자, 두 번째. 마이클 씨는 어떻게 아프대요? 자, 예, 어떻게 아프대요? 어디가 아프대요? 예, 비슷한데, 어떻게 아파요? 예, 옴테나오. 자, 선생님, 마이클 씨는 어떻게 아프대요? 콧물이 많이 나오고 열이 난대요. 목소리도 좀 변한 것 같아요. 콧물이 나고 또 열도 있고 목소리도 변했어요. 목소리도 변한 것 같아요. 그죠? 세 번째 보세요. 그럼 시험이 언제입니까? 네, 시험이 언제입니까? 자, 선생님 시험은 언제 있습니까? 며칠 있으면 시험이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잘라 쌉. 예, 며칠 있으면 머잉아이는 며칠 있으면 시험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롤랑 걱정이에요. 딸싸워 마이클 씨가 아프니까요. 그죠? 자, 그다음 보세요. 준석이와 바바라는 어디에 가려고 합니까? 준석이와 바바라는 어디에 가려고 합니까? 어디에 갑니까? 네, 선생님, 준석 씨와 바바라는 어디에 가려고 합니까? 마이클 씨 문병을 가려고 합니다. 마이클 씨 문병을 가려고 합니다. 무엇을 사 가려고 합니까? 꽃이랑 과일을 사가려고 합니다. 꽃이랑 과일을 사가려고 합니다. 예, 문병 갈 때 한국에서 보통 꽃이랑 과일을 사가죠. 그렇죠. 예. 베트남 어때요? 베트남도 비슷해요. 꽃이랑 과일을 사가요. 그죠? 예, 꽃이랑 과일을 아픈 사람에게 사줘요. 먹으라고. 그죠? 그리고 또 베트남에는 우유를 사가요. 그죠? 우유를 사가죠? 예, 한국은 보통 주스, 느어감, 오렌지 주스도 많이 사가요. 예, 또 문병 갈 때 많이 사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 문병 갈까요? 자, 본문의 내용을 공부했고요. 자, 이어서 단어 공부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가 선생님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 어디예요? 아마 병원이에요. 뱀비에. 자, 병원이에요. 예, 병원이에요. 그래서 병원은 안 좋아요. 예, 안 좋아요. 그리고 누구예요, 이 사람은? 일단 간호사? 예, 간호사예요. 간호사. 있다. 간호사예요. 아마 이 사람이 엄마 아파요. 자, 아픈 사람이 환자예요. 환자. 아픈 사람. 자, 따라하세요. 환자. 환자. 예, 아픈 사람을 환자라고 합니다. 자, 환자예요. 아마 간호사가 김자 체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병원입니다. 자, 여기 병원에서 있는 것을 대화로 했어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어제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문병 갔어요. 그래요? 심하세요? 아니요. 이제 거의 다 나았어요. 다행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문병 갔어요. 그래요? 심하세요? 아니요. 이제 거의 다 나았어요. 다행이에요. 자, 들었습니까? 보세요. 어제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문병 갔어요. 여기 심심하다하고 아까 심심하다하고 슬프다하고 공부했죠? 예, 슬프다, 심심하다, 베트남 말로 다 부언이에요. 그죠? 근데 한국말로는 탐냥, 달라요. 여기서 지금 싸이 잘못했는데 여기 심하다 해야 돼요. 심하다. 심하다는 뭐예요?
예, 낭. 예, 낭. 심하다. 자, 어제 할아버지가 아프다, 엄마. 예, 아프셔서 문병 갔어요. 그래요? 대야, 심하세요? 꼬낭콤, 심하세요? 아니요. 이제 거의 다 나았어요. 예, 헌해다. 거의 다 나았어요. 코조. 예, 거의 다 나았어요. 다행이에요. 다행이다. 자, 따라하세요.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다행이에요. 예, 다행이에요. 자, 이제 다 나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예, 콩룰랑. 걱정하지 않아요. 자, 다행이에요. 여기 병원이고요. 예, 병원은 좋지 않아요. 예, 냄새도 나고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아프면 안 좋아요. 예, 건강해야 돼요. 스쿨에 건강해야 돼요. 자, 늘. 예, 그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목소리. 자, 목소리는 선생님 하는 게 띵. 아, 이게 목소리예요. 띵. 예, 목소리 소리가 띵이죠. 자, 목소리. 자, 들어보세요. 어제 전화 목소리가 안 좋아서 걱정했어요.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변했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어제 전화 목소리가 안 좋아서 걱정했어요.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변했어요. 자, 들었습니까? 보세요. 어제 전화 목소리. 예, 전화했는데, 예, 딘토아일라 목소리 콤또 안 좋았어요. 목소리가 안 좋아서 롤랑 걱정했어요. 자, 따라하세요. 목소리가 안 좋아서 태우고 따라하세요. 목소리가 안 좋아서 걱정했어요. 예, 걱정했어요. 감기가 걸려서 빗감 라인. 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변했어요. 자, 따라하세요. 목소리가 조금 변했어요. 예, 목소리가 조금 태도 변했어요. 예, 알겠습니까? 자, 우리 수술하다 공부할 건데 수술하다. 자, 이거 뭐예요? 예, 수술하는 장면이에요. 예, 수술해요. 아, 누구예요? 예, 의사예요. 의사. 이, 예, 의사입니다. 자, 의사가 수술해요. 예, 수술해요. 자, 따라하세요. 수술하다. 예, 수술하다. 수술하는 거 선생님은 썰람 무서워요. 예, 무서워요.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사고가 나다. 사고 나다 뭐예요? 예, 사고가 나다, 교통사고가 나다, 사고가 나다 이렇게 같이 씁니다. 자,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예문 들어보세요. 요즘 교통사고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해요.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다쳐요. 여기가 문장이 이상한데 보세요. 요즘 교통사고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해요. 요즘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뭐예요? 예. 따이, 나, 예, 따이, 가, 교통, 라, 자오통. 예, 교통사고가 전전, 야, 늘고 있어요. 전전, 땅내, 나. 전전, 늘고 있다고 해요. 뭐뭐 다고 해요. 응에, 노이. 예, 늘고 있다고 해요. 사고로, 사고 때문에, 이거, 로는 여기서 비의 뜻입니다.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 다치다. 예, 다치다. 예.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사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그래서 아파요. 예,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 알겠습니까? 예. 사고가 나다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위험해요. 예, 요즘 교통사고가 예, 베트남에 점점 늘고 있어요. 그죠? 베트남에서 점점 늘고 있어요. 아마 오토바이하고 자전거하고 차가 많아지니까 교통이 복잡해지니까 교통사고가 늘어나요. 예, 교통이 복잡하니까 교통사고가 늘어나요. 예, 교통사고가 위험해요. 예,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예, 조심하세요. 특히 오토바이하고 차하고 부딪히면 위험해요. 예, 위험해요. 그죠? 자, 그다음 보세요. 환영하다. 황하이. 자, 환영하다 보세요. 자, 뜻이 뭐냐면 오는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맞음. 자,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오면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환영하다입니다. 환영하다. 환영, 환영하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면 환영해요. 선생님이 환영해요. 예,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면 선생님이 환영해요. 예, 그리고 쭈티가, 쭈티가 하면 주석이죠. 베트남 주석이 한국에 오면 환영해요. 예, 국가에서 환영해요.
똥통아. 대통령이, 예, 한국의 대통령이 베트남에 가면 환영해요. 환영. 그죠? 환영해요. 자, 예문 보세요. 예문 보세요. 베트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베트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생님이 베트남에 가면, 여러분들이 아마 환영할 거예요. 그죠?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베트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거 문장을 외우세요. 자, 베트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태웠고 따라하세요. 베트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베트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쌍항법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지금부터 환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뜨버이죠. 지금부터 환영식, 식은 뭐예요? 레아. 예, 환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환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다 뭐예요? 수업하다. 예, 받도. 자, 따라하세요. 지금부터 환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까이네랄레. 예, 이거 환영식은, 예, 누가 왔을 때 뭐 졸업식, 입학식, 환영식, 이 식은 다 똑같은 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환영식까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의 문법과 표현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뭐뭐 아어 보니까 이거 합조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하는 대화를 들어보세요. 자, 집을 떠나보니까 집이 좋은 줄 알겠어요. 그럼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무엇이든지 해봐야 안다니까요. 한국 음식도 먹어보니까 그 맛을 알겠어요. 맞아요. 저도 한국어를 배워보니까 재미있다는 것을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집을 떠나보니까 집이 좋은 줄 알겠어요. 그럼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무엇이든지 해봐야 안다니까요. 한국 음식도 먹어보니까 그 맛을 알겠어요. 맞아요. 저도 한국어를 배워보니까 재미있다는 것을 알겠어요. 자, 이해했어요? 자, 아예 푸엉아 호아 떡과 응어의 베트남 다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이 서로 얘기하는 거니까 자, 상상하면서 보세요. 집을 떠나보니까 집을 떠나다 예, 집을 나오다 집을 떠나보니까 예, 뭐뭐 하니까 예, 집을 떠나보니까 집이 좋은 줄 알겠어요. 뭐뭐 한 줄 알다 집이 좋은 줄 알겠어요. 뭐뭐 은 줄 알다는 뭐예요? 과흐, 예, 과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집이 좋은 줄 알겠어요. 그럼요. 떤니엔츠 집 떠나면, 예, 집을 나오면 고생이다, 법바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노인의태, 니웅어의 예, 노인의태. 예, 많은 사람들이 집을 나오면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가장 띠엔엿 가장 편해요. 예, 집이 가장 편해요. 그죠?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예, 까이지 나오고, 라, 해봐야 안다니까요. 예, 무엇이든지 해봐야, 해보다, 예, 틀람, 해봐야 안다니까요. 알다는 뭐예요? 비에시죠? 예, 안다니까요. 한국 음식도 먹어보니까, 비안트, 먹어보니까 그 맛을 알겠어요. 엠비에트라트, 예. 그 맛을 알겠어요. 맞아요. 저도 한국어를 배워보니까, 합트, 배워보니까 재미있다는 것을 알겠어요. 예, 재미있다는 것을 알겠어요. 뭐뭐 해보니까, 예, 쩌넨비엣, 예, 알게 됐어요. 선생님도 베트남어를 배워보니까 베트남어가 어렵다는 것을 알겠어요. 예, 베트남어가 어렵다는 것을 알겠어요. 베트남어를 배워보니까 어렵다는 것을 알겠어요. 예, 그리고 선생님이 베트남에 가보니까, 베트남이 좋은 줄 알겠어요. 지역기 디 베트남. 베트남에 가기 전에 꼭 응인으테, 라 베트남, 라 셜라농, 라, 콤또라 데송. 예, 선생님이 베트남에 가기 전에는 베트남이 살기 어려운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트남에 가 보니까 베트남이 좋은 줄 알겠어요. 베트남이 좋은 줄 알겠어요. 뭐뭐 해 보니까 예, 네,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뭐뭐 돼요. 자, 이거는 뭐예요? 예. 네, 이거 애직티브인데 이거는 띵뜨. 예, 띵뜨. 까이나 버. 예, 이거는 동뜨. 예. 띵뜨라 동뜨라 대요라고 씁니다. 대요는 뭐뭐 한대요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응애 노이 어떻대요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자, 문장 한번 예문을 들어보세요. 자, 예문 들어보세요. 그 영화가 어떻대요? 정말 재미있대요. 같이 보러 갈래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영화가 어떻대요? 정말 재미있대요. 같이 보러 갈래요? 그 영화가 어떻다고 해요? 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애 노이 어떻다고 들었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가 어떻대요? 콩지어비엣 아직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가 어떻대요? 정말 재미있대요. 응애 노이 레설라 하이. 예, 정말 재미있다고 응애 노이 들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재미있대요. 같이 보러 갈래요? 같이 보러 갈까요? 예, 뒷궁예. 예, 같이 보러 갈까요? 같이 보러 갈래요? 똑같아요. 그죠? 그 영화가 어떻대요? 요즘에 한국 영화가 인기가 많아요. 그죠? 베트남에서 한국 영화가 인기가 많아요. 한국 영화가 재미있대요? 예, 한국 영화가 재미있대요. 예,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영화가 재미있대요. 그죠? 한국 영화가 재미있대요. 예, 그래서 한국 영화가 인기가 많아요. 예, 한국 영화가 인기가 많아요.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것도 띵뜨 할라, 동뜨, 뭐뭐 어야 할 텐데, 뭐뭐 어야는 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 뭐뭐 어야 할 텐데, 뭐뭐 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에요. 뭐뭐 해야 할 텐데 그래야 할 텐데 하고 희복, 네, 희망하는 거예요. 자,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문 첫 번째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내일 바다로 놀러 가기로 했어요.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영숙 씨 병이 어서 나아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숙제를 해야 할 텐데 하기가 싫군요. 이게 문장이 여러 개가 지금 섞여 있는 건데 보세요. 자, 내일 바다로 놀러 가기로 했어요. 내일 바다로 놀러 가다 뒷자 얻어 예, 비엔. 예, 바다로 놀러 가기로 하다. 뭐뭐 하기로 하다. 예, 뭐뭐 하기로 하다 배웠죠? 예, 뭐뭐 하기로 했어요.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내일 바다로 여행 가니까 날씨가 타이트하다. 저는 또 좋아야 할 텐데. 뭐뭐 해야 할 텐데 하고 지금 예, 시응이 생각하는 거예요.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그 다음에, 자, 영숙 씨 병이 어서 나아야 할 텐데, 영숙 씨가 뭐 이제, 엄마, 지금 아파요. 그래서 병이 어서 나아야 할 텐데, 뭐뭐 해야 할 텐데, 하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걱정입니다. 숙제를 해야 할 텐데, 예, 쩔람,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근데 숙제를 해야 할 텐데, 뭐뭐 해야 할 텐데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희복 늦에 해야 할 텐데 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하기가 싫군요. 하기 싫다. 숙제는 항상 하기 싫어요. 그쵸? 숙제는 항상 하기가 싫어요. 선생님도 그래요. 예, 선생님도 그래요. 근데 숙제는 해야 할 텐데 하고 예, 생각해요. 그리고 걱정해요. 숙제를 해야 할 텐데.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응알마일라고 디 내일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잘 봐야 할 텐데, 예, 시험을 잘 봐야 할 텐데, 근데, 예, 콩합잠지 공부가 하기 싫어요. 걱정하는 거예요. 예, 보세요. 그냥 밖에 나가면 추울 텐데, 자, 그냥 밖에 나가다, 디자왕아이, 네오마 디자왕아이, 추울 텐데, 예, 춥달라, 라인이죠. 추울 텐데, 옷을 더 입으세요. 예, 아오, 막 아오는, 어? 예, 옷을 더 입으세요. 회의가 곧 시작될 텐데, 뭐뭐 할 텐데, 보세요. 정 교수님이 아직 안 오셨네요. 자, 이건 교수님은 뭐예요? 자우스. 예, 자, 따라하세요. 정 교수님. 예, 여기 정은 뭐예요? 성이에요. 한국의 성. 자, 교수님은 자우스. 예, 정 교수님이 아직 안 오셨네요. 자, 찌어댄. 예, 아직 안 오셨네요. 뭐뭐 해야 할 텐데, 예. 자, 베트남이, 지금 날씨가 더울 텐데, 그죠? 이거는 뭐예요?
추측입니다. 자, 추측이에요. 그죠? 선생님 생각에 베트남이 더울 텐데. 예, 추측이에요. 자, 추측에 하나 쓸 수 있고, 예, 또 하나는, 걱정하거나 희망사항을 얘기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내일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예, 내일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뭐뭐 해야, 파일, 람, 밑에. 예, 뭐뭐 해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비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내일, 예, 반꼴, 라저 이티오 꼰짜, 선생님 친구가 남자친구를 소개해 줘요. 그럼 선생님, 버이절, 랑, 이누테,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친구가 꼭 뎁짤, 빨리 뎁짤, 예, 잘생겨야 할 텐데. 아니면 꼭 낭늑, 예, 능력이, 있어야 할 텐데. 이렇게, 뭐뭐 할, 희봉, 이누테, 생각하겠습니다. 휴즈요? 이해했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더구나. 더구나는 뭐예요? 베트남 말로 띵게테나, 헌느어 의 뜻입니다. 더구나. 자,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예문 들어보세요. 주말엔 날씨가 나쁠 거래요. 더구나 태풍이 올 거래요. 한국말을 아직 잘 못 알아들어요. 더구나 뉴스는 더 못 알아듣겠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주말엔 날씨가 나쁠 거래요. 더구나 태풍이 올 거래요. 한국말을 아직 잘 못 알아들어요. 더구나 뉴스는 더 못 알아듣겠어요. 자, 들었어요. 보세요. 주말은 뭐예요? 보이트원. 예, 주말엔 날씨가 나쁠 거래요. 날씨가 안 좋을 거예요. 타이틀 콤톳. 예, 날씨가 나쁠 거래요. 더구나 헌느어 아우덴. 자, 태풍은 뭐예요? 예, 태풍이 올 거래요. 태풍이 올 거래요.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아요. 예, 그 다음 보세요. 한국말을 아직 잘 못 알아들어요. 예, 한국말을 아직 잘 못 알아들어요. 예, 한국말을 아직 잘 못해요. 예, 더구나 뉴스는, 뉴스 라틴, 띵뜨간, 뉴스는 더 못 알아듣겠어요. 예, 뉴스는 더 못 알아듣겠어요. 예, 그러니까 떤렌즈, 예, 당연해요. 왜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어 공부한 지 머리탕조울 몇 달밖에 안 됐으니까 뉴스를 못 알아듣는 것이 떤니엔즈 당연해요. 합잠찌일라. 공부 열심히 하면 쩌넨라 전전또 예, 점점 좋아져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문법과 표현 세 번째입니다. 자, 이거 자잉뜨입니다. 자, 보세요. 자, 뭐뭐 있으면 뭐뭐이다. 뭐뭐 있으면 뭐뭐이다. 예문 들어보세요. 자, 예문 들어보세요. 10분 있으면 쉬는 시간이에요. 2주일 있으면 방학이에요. 고향 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해야 할 텐데. 자, 뭐뭐 있으면 뭐뭐이다. 보세요. 10분 있으면, 모이푼느, 어? 예, 10분 있으면 쉬는 시간이에요. 예, 응이. 쉬달라, 응이. 응이 더 이잔, 쉬는 시간이에요. 10분 있으면 10분 라자잉뜨. 뭐뭐 시간이에요. 예, 자잉뜨. 시간 라자잉뜨. 자, 뭐뭐 있으면 네우마, 네우마 모이푼느, 어? 예, 뜻입니다. 자, 10분 있으면 쉬는 시간이에요. 자, 2주일 있으면 네우마 꼬라 하이뚜언느, 어? 예, 2주일 있으면 방학이에요. 응이해. 자, 고향 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해야 할 텐데. 예, 고향 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해야 할 텐데. 예약하다 뭐예요? 낫죠? 자, 따라하세요. 예약하다. 예약해야 할 텐데. 예, 예약해야 할 텐데. 고향 가는 비행기표를, 왜죠, 이거? 예, 고향 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해야 할 텐데.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뭐뭐이랑, 뭐뭐이랑 이것도 자잉뜨예요. 아까 뭐 했어요? 꽃이랑 과일을 사갑시다. 꽃이랑 과일을 사갑시다. 누구에게? 예, 마이클이 아프다고 했잖아요. 마이클 라버에서 빗감 라인.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문병 갈 때 꽃이랑 과일을 사갑시다. 뭐뭐랑의 의미는 예, 똑같아요. 바의 의미입니다. 자, 비주, 예문 들어보세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랑 나밖에 없어. 민수 씨가 혼자 온대? 아니, 친구랑 같이 온대. 철수랑 영희랑 좋아한대요. 정말이에요? 난 전혀 몰랐는데요. 자, 보세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이름, 람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은,
꽃의 람드어.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랑 나밖에 없어. 지. 예, 이거는 뭐예요? 예. 너랑 나밖에 없어. 예. 너랑 나밖에 없어. 같이 그러니까 엠바 또이 토에 너랑 나밖에 없어. 이런 뜻이고요. 민수 씨가 혼자 온대. 혼자 오다. 혼자 뭐예요? 문밍. 자, 혼자 온대. 아니, 친구랑 같이 온대. 친구와 같이 온대. 똑같아요. 랑은 그러니까 예, 바의 의미입니다. 친구와 같이 온대. 철수랑 영희랑 좋아한대요. 예, 철수랑 영희랑 좋아한대요. 뭐뭐랑 뭐뭐랑 뭐뭐와 뭐뭐와 똑같아요. 철수와 영희가 좋아한대요. 정말이에요? 난 전혀 몰랐는데요. 전혀 몰랐는데요. 철수랑 영희랑 좋아한대요. 난 전혀 몰랐는데요. 네, 알겠습니까? 뭐뭐랑.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연습 문제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자, 연습 문제 보면 이걸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자, 문장. 친구 많이 아프다. 낫다. 자, 여기까지로 잘라서 본 뭐예요? 친구가 많이 아프대요. 자, 낫다는 예. 어서 나아야 할 텐데. 뭐뭐 해야 할 텐데. 예. 지금 뭐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죠? 희망상 빨리 나아야 할 텐데. 예, 그런 표현이죠. 자, 그 다음 문장 들어보세요. 선생님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일 축구 경기가 있대요. 우리 팀이 이겨야 할 텐데.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내일 축구 경기가 있대요. 우리 팀이 이겨야 할 텐데. 자, 이거 축구 경기죠? 자, 축구 경기가 있대요. 자, 내일 축구 경기가 있대요. 우리 팀이 이겨야 할 텐데. 탕레는 이기다. 예, 이겨야 할 텐데. 뭐뭐 해야 할 텐데.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이거 자,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비행기가 아침 6시에 출발한대요. 일찍 일어나야 할 텐데. 오늘 밤에 짐을 다 챙겨야 할 텐데. 자, 이거 지금 잘 안 보이죠? 보세요. 비행기가 아침 6시에 출발한대요. 뭐뭐 한대. 아침 6시에 출발한대요. 비행기 시간이 예, 수업할라 뭐이죠? 라. 싸우저쌍. 6시 아침 6시예요. 일찍 일어나야 할 텐데. 일찍 일어나다. 우무자이 썸. 예, 일찍 일어나야 할 텐데. 그리고 오늘 밤에 이거 잘못됐네요. 오늘 밤. 예, 됐나요? 오늘 밤에 짐을 다 챙겨야 할 텐데. 짐을 챙기다. 지금 뭐예요, 이게? 여기가 뚜이, 예, 가방이네요, 가방. 그죠? 가방에다가 이제 짐을 이렇게 다 챙기는 거예요. 짐을 챙기다. 짐을 싸다. 똑같아요. 자, 따라하세요. 짐을 챙기다. 예, 짐을 챙기다. 예, 그 다음에 짐을 싸다. 짐을 싸다. 이렇게 짐을, 내일 여행 갑니다. 오늘 짐을, 예, 쌉니다. 준비해요. 짐을 쌉니다. 짐을 챙기다. 똑같아요.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 들어보세요. 친구가 지갑을 잃어버렸대요. 지갑을 찾아야 할 텐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친구가 지갑을 잃어버렸대요. 지갑을 찾아야 할 텐데. 자, 보세요. 친구가 지갑은 뭐예요? 깔비야. 예. 지갑을 잃어버렸대요. 잃어버리다. 뭣다. 잃어버렸대요. 지갑을 찾아야 할 텐데. 예, 찾아다 띠미죠. 찾아야 할 텐데. 예, 지갑을 찾아야 할 텐데. 걱정합니다. 롤랑. 찾아야 할 텐데. 지갑을 찾아야 할 텐데. 멋띤. 돈을 잊어버렸대요. 반, 엠, 라, 멋띤 조. 친구가 돈을 잃어버렸대요. 어이, 쩌이, 어이. 예, 띤. 찾아야 할 텐데.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찾아야 할 텐데.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자, 예문입니다. 자,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친구가 시장에 가보니까 어떻대요? 친구가 시장에 가보니 물건 값이 싸서 많이 샀대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친구가 시장에 가보니까 어떻대요? 친구가 시장에 가보니 물건 값이 싸서 많이 샀대요. 자, 친구가 시장에 가보니까 어떻대요? 자, 친구가 시장에 가보니, 뭐뭐 해보니, 예, 람트의 뜻입니다. 시장에 가보니 어떻대요? 텔나우, 어떻대요? 친구가 시장에 가보니, 예, 디트, 어디, 어더, 예, 쩝. 시장에 가보니 물건값이,
예, 값은 뭐예요? 자, 물건값이 싸서. 싸다 반대말은 뭐예요? 예, 비싸다. 물건값이 싸서, 예, 많이 샀대요. 아예, 누가요? 친구가 많이 샀대요. 물건값이 싸서 많이 샀대요. 싸다, 예, 비싸다. 반대말이에요. 그죠? 백화점, 예, 백화점은 물건값이 비싸요. 백화점은 물건값이 비싸요. 예, 그래서 백화점에 가보니 물건값이 비싸서 하나도 못 샀어요. 예, 하나도 못 샀어요. 물건값이 비싸서 하나도 못 샀어요. 베트남에 가보니 한국에 비해서, 소싱보이 한국, 한국에 비해서 물건값이 싸서 많이 샀어요. 예, 물건값이 싸서 많이 샀어요. 예, 베트남은 한국에 비해서 물건값이 쌉니다. 소싱보이 한국, 예, 한국에 비해서 예, 물건값이 싸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자, 이거 뭐예요? 비알. 예, 맥주네요. 자, 문장을 들어보세요. 친구가 그 맥주를 마시니까 어떻대요? 친구가 맥주를 마셔보니 맛있어서 여러 잔 마셨대요. 자, 한번 더요. 친구가 그 맥주를 마시니까 어떻대요? 친구가 맥주를 마셔보니 맛있어서 여러 잔 마셨대요. 자, 이해했습니까? 보세요. 친구가 그 맥주를 마시니까, 맥주를 나 비하죠. 맥주를 마시니까, 테나, 어떻대요? 친구가 맥주를 마셔보니, 맛있어서, 맛있다, 맛있어서, 여러 잔, 여러 잔 마셨대요. 자, 여러 잔은 니우, 잔은 뭐예요? 한 잔, 두 잔, 세 잔, 예, 껍, 예, 뭐이 껍, 여러 잔 마셨대요. 예, 여러 잔 마셨대요. 친구가 맥주를 마셔보니까 맛있어서 여러 잔 마셨대요. 예, 여러분도 맥주 좋아해요? 선생님은 맥주 좋아해요.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태권도예요. 태권도. 그죠? 여러분 태권도 알죠? 예, 태권도 알아요. 자, 아마 여기는 선생님 이거 사진을 갖고 온 건데, 여기는 아마 중국인 것 같아요. 예, 중국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예, 여기가, 어디예요? 자금성 있는 앞에인 것 같은데, 보세요. 자, 문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동생이 태권도를 배워보니 어떻대요? 동생이 태권도를 배워보니 재미있어서 선수가 되고 싶대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동생이 태권도를 배워보니 어떻대요? 동생이 태권도를 배워보니 재미있어서 선수가 되고 싶대요. 동생은 뭐예요? 예, M자이, 할라, M가이. 동생이 태권도를 배워보니 태나오, 어떻대요? 그러니까, 동생이 태권도를 배워보니 재미있어서, 재미있다, 하이. 예, 선수가 되고 싶대요. 선수. 예,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태권도, 뭐, 올림픽에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선수예요. 그죠? 선수가 되고 싶대요. 선수가 되고 싶대요. 여러분들 태권도를 배워봤습니까? 태권도를 선생님은 배운 적이 없어요. 예,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 조카가 배운 적이 있어요. 조카. 조카는 뭐예요? 예, 언니나 오빠의 아들, 딸을 조카라고 부르죠? 예, 조카가 짜오아. 예, 조카가 배운 적이 있어요. 예, 태권도가 재미있대요. 예, 태권도가 재미있대요.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외국 친구, 한국 신문 읽다, 어렵다, 한국어를 더 공부하고 싶다. 자, 이걸로 문장을 만드는 건데, 자, 보세요. 문장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자,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외국 친구가 한국 신문을 읽어보니 어떻대요? 외국 친구가 한국 신문을 읽어보니 어려워서 한국어를 더 공부하고 싶대요. 자, 보세요. 자, 이거 문장을 짠! 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외국 친구가 한국 신문을 읽어보니, 예, 다트, 어떻대요? 테나, 어떻대요? 외국 친구가 한국 신문을 읽어보니, 허와, 예, 어려워서 한국어를 한느어 더 공부하고 싶대요. 아이, 누가요? 친구가요. 한국 신문을 읽어보니 어려워서 더 공부하고 싶대요. 예, 이해합니까? 예,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한국? 예, 이게 한국 신문이에요. 한국 신문입니다. 근데 한국 신문이, 예,
어려워요? 한국신문이, 예, 조엠,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어려워요. 예, 아직 어려워요. 근데, 예, 조금 있으면, 답트, 읽어보면, 예, 콤콜람, 예, 어렵지 않아요. 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예, 쉬워요. 쉬워요.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띵뜨, 예, 띵뜨라 동뜨. 자, 띵뜨라 동뜨.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드는 건데, 자, 보세요. 예,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안나 씨가 교통사고 났대요. 많이 다쳤대요? 네, 다리를 다쳐서 수술해야 할 거래요. 그래요? 정말 걱정이네요. 더구나 수술비가 많이 필요하대요. 네. 정말 큰일이군요. 하여튼 수술이 잘 돼야 할 텐데. 자, 보세요. 예, 여기 선생님 답을 해볼게요. 안나 씨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교통사고가 나다. 예, 교통사고가 났대요. 많이 다쳤대요. 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많이 다쳤대요. 그러니까, 네, 다리를 다쳐서, 다리는 뭐예요? 짠. 예, 다리를 다쳐서 수술해야 할 거래요. 수술하다. 예, 합조에 공부했습니다. 수술해야 할 거래요. 그래요? 정말 걱정이네요. 더구나 수술비가 많이 필요하대요. 자, 더구나 수술비는 뭐예요? 수술 비할 때 비는 fee의 뜻입니다. 수술할 때 드는 돈이에요. 이제 멋진 돈이 많이 필요하대요. 정말 큰일이군요. 하여튼 수술이 잘 돼야 할 텐데. 수술이 잘 되다. 수술이 저는 또 잘 돼야 할 텐데입니다. 정말 큰일이군요. 자, 따라하세요. 정말 큰일이군요. 정말 큰일이군요. 정말 큰일이군요. 설라, 또다. 따이는, 설라, 설라, 저희 한, 테나우. 이거, 띵길라 테나우. 정말 큰일이군요. 예, 저희, 정말 큰일이군요. 예, 예, 많이 씁니다. 정말 큰일이군요. 하여튼, 어쨌든 똑같아요. 수술이 잘 돼야 할 텐데. 왜 이렇겠지?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이거는 연습 문제인데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에 보면 46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 46쪽. 예, 본모의 싸워 46쪽에 나와 있는데 자, 안내문. 안내문은 뭐예요? 안내하다. 흥전. 예, 안내문 할 때 문은 글이란 뜻입니다. 글. 예. 안내문을 읽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 안내문을 읽고 여기 이것이 안내문입니다. 이것이 안내문이에요. 자, 이야기해 봅시다 했는데 보세요. 자, 언어교육원 등산대회. 등산이 뭐예요? 예, 산에 오르는 거죠. 보세요. 어디에서 하냐? 어디는 뭐예요? 장소. 예, 관악산. 관악산은 산 이름이에요. 언제? 11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누구? 아이. 언어교육원 선생님. 학생, 직원, 연변, 예, 10시에 언어교육원 앞에서 출발합니다. 음료수와 김밥은 언어교육원에서 준비합니다. 음료수는 뭐예요? 느어간, 예, 김밥, 한국 음식이에요. 가시고 싶은 분은 306호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자, 306호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언어교육원에서 등산에 대해서 안내문을, 예, 안내문이죠. 등산에 대한 안내문인데, 자, 언제 갑니까? 예, 11월 5일. 자, 언제 갑니까? 11월 5일. 예, 그 다음에, 언제, 어디로 갑니까? 관악산으로 갑니다. 예,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네오마 디, 무언 디,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306호 사무실로 연락, 연락해 주세요. 예, 306호 사무실로 연락하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자, 이거는 잃어버린 가방을 찾습니다. 자, 잃어버리다, 멋, 예, 가방은 뚜이, 예. 자, 언제, 어디에서, 가방 색깔, 뭐, 무슨 색깔이에요? 예,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입니다. 자, 선생님이, 예, 이거,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가방 안에 있는 물건, 자, 학생증, 수첩, 지갑, 돈. 돈 얼마예요? 25,000원. 예, 그리고 책 3권, 사전.
연락처, 가방을 보셨거나 가지고 계신 분은 경영학과 예, 김선영 880 전화번호죠. 5483으로 전화해 주세요. 저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찾아주시는 분에게는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예,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요. 자,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에서? 학생 식당에서. 가방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가방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그죠? 가방을 찾아주면은 선물을 줄 거예요. 가방을 찾아주면 선물을 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